안녕하세요. 용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 3D 프린터를 컨텐츠로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3DM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3DM은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3DM이라는 곳에 저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모여서 어떻게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다른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잘하는지도 모르고 잘하는 게 얼만큼 잘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목표를 낮추고 뭔가 심플하게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뭔가 컴팩트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팀원들한테 얘기했고요. 팀원들끼리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서로 각자 한 명씩 키워드를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뭐 빛, 그리고 뭐 아이들, 환경, 태양 뭐 이런 여러가지 키워드 나왔는데 그거를 점점 이렇게 줄이고 줄여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게 저금통인데 뭔가 재밌게 저금을 할 수 있는 저금통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키워드를 모으다 보니까 첨성대라는 곳에, 첨성대 아시죠? 첨성대에 동전을 넣으면 위에서 홀로그램으로 별자리가 출력이 되면서 뭔가 재미 요소를 넣으면 뭔가 저금하는데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뭔가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더 높은 기술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저희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제가 팀장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진짜 뭐 이상만 높아가지고 막 우리는 막 뭐 VR로 나오고 이런 거는 솔직히 물론 시간이 많으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걸로 완성이 됐을 때 사회적 공간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좀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라는 취지를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을 했는데 목표로 했던 게 100이라면 저희는 한 90%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일단 그것까지는 구현을 했는데 이 아두이노를 쓰다 보니까 부피도 커지고 홀로그램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나오지 않았고 더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동전을 넣으면 랜덤으로 별자리가 홀로그램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구현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별자리가 하나밖에 출력 안 되게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은 그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요. 첨성대 저금통을 가지고 사회적 공헌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삼성에서 주관하는 드림락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저희가 하는 게 8월 30일 날 8월 20일 삼성 포항에서 하는 드림락서에 저희가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동안 영상을 많이 찍어 놓긴 했는데 편집을 못해 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못해서 앞으로 지금 밀린 영상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서 인기 있었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나오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